1880년대 세계 최초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영국 런던에서 가동된 이후로 석탄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값싸고 풍족한 전기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훌쩍 지난 현재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쓰지 않기 위해 석탄의 과학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석탄 사용을 전 세계가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구상에서 석탄 사용이 영영 없어지진 않겠지만 옛날같이 석탄을 싼 값에 조화라 하며 펑펑 쓸 일은 없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이 거대한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의 기후변화의 가장 큰 이유인 석탄 사용을 멈추는 데 몰입하는 사이 우리 문명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라는 거대한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천연가스는 아직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무탄소 에너지 세상으로 가기 위해 잠시 동안 필요한 발전원이라고 해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에서 그린 에너지로 분류된 에너지입니다.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임에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국가나 기업들이 아직 천연가스 사용해도 되네 하면서 새로운 가스를 추출하기 위한 가스전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엥? 아니 가스는 아직 사용해도 되고 가스 사용하려면 가스를 뽑아야 될 텐데 가스전 개발하는 게 왜 문제라는 거야? 2018년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 예산이라는 걸 계산했었는데요. 2020년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이라는 환경단체가 낸 보고서를 보면 이미 개발된 석탄, 가스, 석유 사업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만으로도 탄소 예산을 초과해 탄소 중립이 어려울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사업으로도 전 세계가 약속한 1.5도 제한 시나리오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가스나 석유를 캐서 쓰게 되면 1.5도가 아니라 2도 상승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고는 비단 환경단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곳에서도 경고하고 있죠. 2021년 5월에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석유 가스전 개발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수요가 앞으로 30년 동안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새로운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 엎어질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한 개발 사업을 함 해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SK E&S입니다. SK E&S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이라 불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이름대로 호주에서 하는 사업이고 호주 북쪽의 티모르라는 바다 밑에서 매장량 약 7천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 천연가스를 뽑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준비가 끝나는 시점인 2025년부터 20년간 천연가스를 뽑아올릴 계획이죠. 사업은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가 2018년 호주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따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SK E&S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랑 일본 전력회사 제라가 같이 개발하려는 사업이죠. 가스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여기저기서 모인 겁니다. 사업 개발 승인 당시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이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의 다른 가스전들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두 배나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스전 안에는 불순물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함께 섞여 있는데 바로사 가스전 안에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다른 가스전들에 비해 더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결국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다른 가스전들에 비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란 말입니다. 2018년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에 제출된 이 사업의 계획서를 분석한 걸 보면 이 사업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54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만 말이죠.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최종 소비되는 과정까지 본다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건데 2021년 10월 글로벌 컨설팅 회사 ERM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다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연간 1,3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가스전이 가동된다는 걸 생각하면 대략 총 2억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게 된다는 말이죠. 기후변화 문제로 욕도 먹을 것 같고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경영도 중요해지다 보니 SK E&S와 산토스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친환경적으로 천연가스를 뽑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인 CCS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마저도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0월 이 바로사 가스전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미국 싱크탱크 아이파의 한 애널리스트가 CCS를 도입해도 이 사업은 전망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계획에 없던 CCS 도입으로 프로젝트 전반에 이런저런 설비를 추가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사업 시작 일정도 2025년에서 더 나중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철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아이파가 최근 공개된 바로사 가스전 계획서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선 이 사업에 CCS를 도입해도 도입하기 전과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해상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300km 떨어진 터미널에서 가스 처리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그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500km 떨어진 폐가스전으로 운송해 그 밑에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 저장한다는 계획인데 아이파가 이 전 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결국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똑같다면 CCS를 도입하는 게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암울한 사실은 아이파의 보고서는 이 사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서 CCS의 포집 효율을 100%로 잡았다는 겁니다. CCS 기술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보통 포집 효율을 80% 정도로 놓고 계산하는 걸 고려하면 아이파가 이 보고서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는 뜻인 거죠. 해서 실제로는 지금의 예상보다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CCS를 도입하는 건 사업을 지연시키고 더 많은 비용 상승을 초래하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는 아무 효과를 못 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이 사업에 우리의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공적 금융이 들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작년 3월에 SK E&S가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적 금융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9일 기후솔루션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답장에서 무역보험공사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SK E&S의 보증신청을 이번 3월 승인할 거라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죠. 무역보험공사가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보증을 서주기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3월 중으로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예정이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같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해외 석유, 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금융 규모는 약 141조 원 정도로 매년 14조 원 이상의 돈을 석유, 천연가스 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G20 국가들 중에서 해외 석유, 천연가스 사업에 공적 금융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60개 국가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매년 최하위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화석연료의 자초자산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사용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느 정도 당분간 허용하겠지만 이미 개발되어 있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만으로도 1.5도 상승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해서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생각은 기후변화가 일으킬 위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무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경영을 외치고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선 이렇게 기후변화에 치명타를 꽂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